생각에는요 이사님. 어. 이 짝퉁하고 정수영하고 뭔가 수상한 것 같아요. 어? 아니 이 짝퉁인 거 알면서도 이 덮어준 것도 그렇고, 어? 아 둘이 뭐가 좀 있는 것 같아. 이거 뭐 좀 거시기해. 응? 아 뭐 뜬금포야 그게. 정수영이 또라이야? 걔가 곱빌인 걸 알고도 거시기하게? 아 맞다. 아 곱빌이지. 아, 곱빌인 거 자꾸 까먹어. 아 자식 사람 헷갈리게 해갖고 자꾸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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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
그 장인은 씨. 생각할수록 꿈 같아. 우리가 결혼을 하다니. 결혼? 자기야, 네. 결혼해? 뭐야, 뭐 결혼해? 그러면 그 내 삘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이? 아니 누구? 아 그러니까 그 자, 잠깐만 전 본부장이자 현 꽃비린 그 아이? 뭐야 맞네? 맞네? 대박! 수영씨 이민석 그 친구랑 진짜 결혼하네요! 아니 정정씨 아 진짜로 우리 석이하고 이게 뭐 해? 하는 거야? 뭐 이렇게 하는 거냐고. 네, 아마도. 엄마 정말. 아 정세웅 씨, 아 지금 너무 경솔하고 막 즉흥적으로다가 결정하고 그런 거 아니야? 어? 아 우리 성이 곱빌이야. 아 정세웅 씨도 정신 차려야지. 잘 생각해봐 현실적으로 앞으로 이거 결혼하면 완전히 가시밭길이야. 무슨 뭔 사랑을 뭐 얼마나 대단하게 막.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많이. 아 그럼 그래 그치 그러니까 곱비리하고 결혼할 생각을 나 받아들일게. 수영씨 이왕에 우리 석이하고 결혼하는 거 우리 석이 민석이한테 정말로 잘해줘야 돼. 어? 네 그래 우리 석이 그 아이 겉보기엔 욱하고 쎄 보이지만 마음속은 한없이 여린 아이야. 외롭게 자랐거든. 그리고 우리 석이 야동 보는 걸 무척 좋아하는 아이야. 그 야동 많이 본다고 너무 구박하지 말고 그 나이엔 원래 다 그런 거야. 네? 그리고 우리 석이 햄버거랑 콜라를 무척 좋아하는 아이거든. 패스트푸드 많이 먹는다고 너무 구박하지 말고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은 카드도 시원하게 한 번씩 긁게 해주고 우리 성희가 법카 쓰는 거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내가 그거 얼마나 나온다고 내가 그거를 못 쓰게 그렇게 구박을 아우 내가 정말 내가 나빴어. 부장님, 응. 저기 그런데 그 우리 석이가 아니라 제 남자거든요. 그러니까 그 지나친 관심과 그 저기 집착은 조금 자제 부탁드립니다. 이제 그래서 바빠서 안 가요.